약 4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상어류 중에는 꽤 독특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모습의 상어는 약 3억 7천만 년 전 대봉기 후기에 등장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이처럼 여전히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상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녀석을 꼽으라고 하면 귀상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해머헤드 샤크, 일명 망치머리 상어로 불리는 녀석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니뭐니 해도 삽자루처럼 생긴 거대한 머리죠. 전 세계에는 약 9종의 귀상어가 살고 있는데 머리 길이가 몸 길이의 절반에 달하는 녀석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머리 모양과 크기는 가히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상어의 머리는 정말 의문투성이입니다. 대부분의 상어와 물고기들은 물의 저항을 덜 받도록 앞이 둥글고 뾰족한 머리를 지닌 반면 귀상어의 넓고 큰 머리는 물의 저항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는 모양이라서 유체역학적 측면에선 전혀 이점이 없어 보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생물학자들은 특이한 가설을 제시해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구력가설입니다. 연골 어류인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지느러미로 움직여야 물에 떠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귀상어의 넓고 평평한 머리는 마치 비행기의 날개가 양력을 받는 것처럼 물에 잘 떠있을 수 있도록 일종의 부력을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즉 이들의 머리 모양이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취약할 수 있으나 물에 떠있기 위해 헤엄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년 9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를 반박하는 신박한 가설 하나가 실립니다. 귀상어의 머리는 부력과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논문 저자인 글렌 파스는 귀상어 8종과 일반 상어 3종의 머리를 모형으로 제작해 유체역학적 분석을 했는데요. 재미있게도 고개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젖혀 방향 전환을 하며 나아갈 때 같은 추진력을 내더라도 귀상어류가 일반 상어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즉 귀상어의 큰 머리는 부력보다는 먹이 사냥을 위해 방향 전환을 할 때 일종의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연구진은 귀상어 중에서도 날개머리 상어처럼 머리가 넓고 클수록 방향 전환 시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민첩한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귀상어들 중에서도 머리가 비교적 작은 녀석들은 주로 개나 가오리처럼 속도가 느린 먹잇감을 먹는 반면 가장 큰 머리를 자랑하는 날개머리 상어는 주로 오징어나 청어처럼 민첩한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이들은 빠른 속도를 10분 활용해 남들이 노리지 않는 먹잇감을 타겟으로 삼음으로써 먹이 경쟁에 빈틈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귀상어는 머리 모양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특이한 건 녀석들의 눈의 위치죠. 일반적인 육식동물은 먹잇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양쪽 눈이 얼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일명 양안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총 190도 시야 중 약 120도의 양안시를 지니고 있으며 개는 60도, 고양이는 140도, 올빼미는 약 70도 범위의 양안시를 지니고 있죠. 반면 매순간 천적을 감시해야 하는 초식동물들은 넓은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총 시야의 범위는 넓지만 그중 양안시의 범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육식동물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그런데 귀상어는 육식성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 양 극단에 눈이 달려있어 다른 상어류에 비해 양안시가 거의 없고 이는 먹이 사냥에 매우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메콘 박사는 귀상어가 양안시가 없을 거라는 건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죠. 그녀는 오히려 귀상어의 양안시는 다른 일반적인 상어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메콘 박사는 일반 상어인 레몬 상어, 검은코 상어와 귀상어에 속하는 보니테드 상어, 홍살 귀상어, 날개머리 상어의 시야를 직접 측정해 양안시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위아래 수직 방향을 감지하는 시각 범위는 이들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평 시각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죠. 일반 상어들은 시야 범위 중 10에서 11도의 양안시를 지닌 반면 귀상어인 보니테드 상어는 13도, 홍살 귀상어는 약 32도, 머리가 가장 긴 날개머리 상어의 양안시는 무려 48도로 일반 상어의 4배가 넘는 수치를 자랑했죠. 또 머리가 움직일 때는 양안시가 더 확장되는 것도 관찰됐습니다. 메콘 박사는 이런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귀상어의 시각은 상어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죠. 즉 이들의 넓적하고 긴 머리와 양 끝에 달린 눈은 생존에 분명한 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상어의 머리 모양은 또 한 가지 장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오랜 지니 기관입니다. 이는 상어의 머리에 가장 많이 분포한 기관으로 작은 구멍 안에는 전류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들어있고 이 세포들은 수중생물이 헤엄칠 때 근육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류를 감지함으로써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귀상어의 머리는 널쩍한 덕분에 다른 상어보다 더 많은 로렌치니 기관이 분포하고 이는 사냥감 탐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모래 속의 숨은 가오리의 심장 박동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건 물론 0.00000001V 미만의 전류까지 느낄 수 있죠. 이게 어느
정도로 정밀한 거냐 하면 약 1600km 떨어진 부산 앞바다와 대만 앞바다에 AA 건전지 두 개를 각각 가져다 놓은 후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근의 귀상원은 이 전선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런데 귀상어에게는 정말 미스테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화의 경로죠. 지난 2010년 유전학자인 앤드류 마틴 박사는 얼핏 생각하기엔 귀상어는 머리가 점차 넓어지는 쪽으로 진화해 왔을 것 같지만 실제는 이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귀상어 8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귀상어 계통에서 가장 오래된 종은 뜻밖에도 머리가 가장 넓은 날개머리 상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머리가 작아지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들이 큰 머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 생식 가능 연령에 더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성장에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서 머리가 작아지는 선택값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물론 아직 정설은 아니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억 년에 걸친 상어의 기나긴 역사에서 불과 2천만 년 전에 등장해 이제 막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 귀상어. 사실 지금도 바다 곳곳에서는 빛을 발광하는 상어부터 지느러미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상어 등 독특한 진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상어들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과연 먼 미래에는 또 어떤 특이한 상어가 등장하게 될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